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여러분들은 운명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운명적인 만남, 운명적인 사랑, 운명적인 관계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정지아 작가의 운명이란 작품인데요. 운명을 따르려는 자와 운명을 거부하려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운명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왜 거부하려는 자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몸부림이라도 쳐봐야 직성이 풀려서일까요? 그냥 받아들이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노사연이라는 가수가 불렀죠. 그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닌 운명일지도 모르겠네요. 정지아 작가의 운명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운명 정지아 태종대는 십수년 사이 놀랍게 변하여 변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니 놀라울 것도 없긴 하지만 여하튼간에 처음 온 것인 양 낯설었다. 묵은 기억을 되짚어 찾아간 자살바위 위에는 우람한 전망대가 들어서 있었다. 전망대가 대부분을 차지한 널찍한 바위는 그때 내 곁에 있던 지금은 이름조차 까맣게 잊은 부산 사람 말로 인생에 마음 둘 곳 없는 인간들이 미련은 또 무에 그리 많아 신발 고이 벗어두고 뛰어든다는 자살바위 같았는데 쇠난간이 사방을 가로막은 데다 전망대를 찾아온 북적이는 인파로 예전의 고적을 찾을 길 없어 그곳이 아닌 듯했고 다만 바다만이 예전처럼 감청색으로 지푸르렀다. 쇠난간이 이승에 대한 미련을 질기게 붙들어 미를 해치면서까지 들어선 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다가 내 기억은 이 바위 밑 어딘가에 작은 부처상 하나 모실 만한 크기로 뚫려있던 동굴의 밑이었다. 촛농이 켜켜이 흘러내린 동굴 앞에는 고기밥이 된 불쌍한 혼령들을 위한 것인지 밥알이며 과일들이 놓여 있었는데 폭염에 썩은 그것들은 살아있는 벌레를 유혹하여 손마디만한 파리들이 들끓었고 나는 일행이 코를 싸주고 한참 앞서간 뒤에도 죽은 자를 향한 산자의 미련 혹은 죽은 자의 삶에 대한 미련인 양 천연덕스럽게 끈끈한 그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던 것이다. 나는 어쩐지 부산에서 보낸 운명이나 열정, 낭만 따위를 신앙처럼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과도 같았다고 말할 수 있을 지난 이틀이 십수년 전 보았던 자살바위 및 동굴처럼 느껴졌다. 뜬금없는 충동에 이끌려 혹은 운명의 손길이 이끄는 대로 서울발 부산행 고속열차에 올랐노라고 말할 수 있다면 좋으리라. 그러나 그것은 보통의 여행에 지나지 않았다. 일상에서 벗어난다는 약간의 흥분이 전혀 없지는 않았으나 대개의 여행이 그렇듯 나의 부산행은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막간의 숨쉬기일 뿐이었다. 그러한 결론이 빤한 여행이란 어쩌면 본연의 여행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금요일 오후였음에도 드문드문 빈 좌석이 많았는데 하필이면 한 남자가 내 옆자리에 앉았고 계속 내 쪽을 힐끔거리던 그 남자가 대전을 지날 즈음 드디어 말을 붙여왔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 남자에 관해서라면 약간의 할 말도 있기는 했다. 편의상 K라고 해두자. 사실 나는 그의 이름 외에는 아는 게 없다. 그러나 이름 석자 겨우 아는 처지치곤 꽤 깊은 사연이 있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관계이기는 했다. K는 교정에서 단연 눈에 띄는 존재였다. 그때만 해도 올망졸망하던 평균의 남자들보다 목 하나는 더 있었고 인물도 제법 반듯한 데다 야전 잠바에 청바지나 입고 다니던 당시의 패션 감각으로는 도무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멋쟁이였다. 여자들은 누구랄 것 없이 그를 돌아보았다. 그는 남자들에게도 꽤 알려진 존재였는데 그건
순전히 그가 달고 다니는 자기 못지않은 미모의 소유자인 애인 때문이었다. 그를 처음 만난 것은 입학식 다음 날이었다. 그는 나를 닳고 다른 고학년 선배로 보았는지 헐레벌떡 다가와 미대가 어디냐고 물었다. 물론 내가 찾아가야 할 인문대의 위치도 몰랐으므로 나는 땅을 향해 있던 시선 그대로 고개를 저었다. 그날의 만남으로 나는 그를 기억했다. 고개 들어 그를 바라보지도 않았으니 출중한 외모 때문은 아니었다. 내가 나고 자란 촌에서는 한 번도 맡은 적 없던 인위적이고 자극적인 향수가 그 새로움으로 인하여 각인된 것이었다. 다음부터 나는 솔레움처럼 톡 쏘는, 그러나 마음으로 침잠하는 솔레움과 달리 하늘로 솟구치는 종달새처럼 가벼운 그 냄새로 그의 존재를 느꼈다. 나는 하루에도 몇 차례나 그 냄새를 맡았다.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도서관에서, 식당에서, 학교 부근에서만 부딪히는 게 아니었다. 비 오는 날 수업을 빼먹고 혼자 동물원에 가면 그가 내 앞에서 표를 끊고 있었고, 시내 서점에 나가면 그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책을 읽고 있었으며, 하다못해 지리산에 가도 그가 옆자리에서 버너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학교 진입로를 휘적휘적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보이면 한참 노닥거리다가 올라가 보기도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도서관 앞에서 책을 빌려 나오는 그와 마주치는 시기였다. 입학 초부터 여자와 붙어 다녔던 그가 특이하게도 그때마다 혼자였다. 그렇게 무수히 마주치는데도 그는 내가 마치 바람이나 먼지인 듯 눈치조차 채지 못했다. 하기야 한 학기가 지난 후까지 같은 과인지도 모르는 동기들이 적지 않았을 만큼 나는 생김새나 하는 짓이나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다. K가 나를 의식하기 시작한 것은 우연히 1년이나 반복된 후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참으로 뜻밖의 곳에서 마주치는 인연에 놀란 그는 가급적이면 학교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놀기로 한 것 같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만나졌다. 점차 시간이 지나자 그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했다. 1학기 기말고사 기간이었다. 공부하기가 지겨워서 일찍 학교를 나왔는데 환장하도록 햇살이 맑았다. 플라타너스가 늘어선 길에는 햇살이 땡땡이 무늬로 얼룩지고 고개를 들면 나뭇잎 사이의 빈틈마다 별 모양의 햇살이 반짝거렸다. 햇살에 취해 걷다 보니 땀이 흘렀다. 싸구려 영화관의 퀴퀴한 서늘함이 그리워졌다. 학교 근처의 영화관으로 가려던 나는 혹시나 싶어 우리 학교 애들이 거의 가지 않을 것 같은 영등포행 버스를 탔다. 영등포역 근처의 동시상영관에서는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영화들만 상영하고 있었다. 좀 낯뜨거운 영화였는데 다행히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지자 구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 영등포 시장에서 사슴이 분명한 후줄근한 양복 차림에 삶에 찌든 50대의 얼굴을 한 젊은이들 서너시 무료하게 몸을 일으켰다.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일어선 남자들이 힐끔 나를 보았던 터라 조금 겁이 나기도 해서 별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막 돌아섰을 때 뒷줄에서 한 남자가 거의 공포에 가까운 눈빛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는 걸 발견했다. 물론 K였다. 그를 제외하고는 내 평생 우연히 누군가를 만난 적은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으니까. 무시하고 나는 걸어나갔다. 솔레움과 비슷한 향기가 멀어졌다 싶을 무렵 타다닥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저기요! 하고 그가 나를 불러세웠다. 이제부터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일까? 잠시 생각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할 말이 없었다. 내 앞에 선 그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다. 저기요, 혹시... 세 박자쯤 쉰 후에 혹시 나 미행해요? 무슨 뜻인지 해독하느라 역시 세 박자쯤은 시간이 흘렀고 이해와 동시에 쿡 웃음이 터져나왔다.
어려서부터 모든 이의 시선을 집중시켰을 잘생긴 외모와 외모를 더욱 빛나게 하는 도회적이고 냉소적인 분위기가 감히 그렇게 말하도록 한 원흉이었음을 이해하면서도 나는 제 것도 아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우연을 제 것인 양 뽐내는 그의 오만을 웃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그 순간 무시하려고 노력했으나 거듭되는 기이한 만남에 묶이지 않을 수 없었던 마음의 한자락이 가뿐해졌다. K는 좀 무안했던 듯 싶다. 그날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만나졌고 그는 다소 움츠러든 채 나를 관찰하는 것 같았다. 그 해의 마지막 날이었다. 군대 간 과 친구가 꼭 보내달라는 책을 사러 종로에 나간 후에야 그날이 12월 31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초저녁이었는데도 보신각 주위에는 벌써부터 타종을 구경 나온 젊은 연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 무수한 연인들 중에도 반 이상은 조만간 헤어질 것이고 어찌어찌 결혼으로 이어진다 해도 현재의 가슴 뜨거운 사랑은 세월 앞에 화석처럼 굳어갈 것이니 내 눈에는 시간이 흐르는 것만큼이나 명료해 보였는데 그러나 정작 팔짱을 끼거나 허리를 끌어안은 그들에게서는 조금의 두려움이나 안타까움도 느껴지지 않았다. 황홀한 어느 한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도 그 순간이 언제든 다시 찾아올 거라고 굳게 믿을 것 같은 죽기 전에는 도무지 그 착각을 버리지 못할 것 같은 순진하다고 해야 할지 용감하다고 해야 할지 아무튼 나는 행복해요 라고 얼굴에 써놓은 연인들이 점차 짜증스러워서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착각도 환상도 없는 지난 시간을 냉정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발이나 보면서 걷고 있었다. 흰 운동화가 내 앞에서 멈추어 섰다. 막 빨아시는 듯 새하얀 운동화의 코 부분에 누군가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잠시 기다려도 운동화는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고 나는 이런 날 누가 새 운동화를 그것도 흰 것을 신고 나온담? 속 좀 상하겠다. 뭐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몸을 틀었다. 순간 내 앞에 멈춰선 흰 운동화의 주인이 두 손으로 내 양 어깨를 짚었다. K였다. 그는 불쑥 내 손을 잡고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다. 뿌리치려고 했으나 부드러운 손가락은 뜻밖의 강했다. 내 손을 잡고 그는 근처의 지하다방으로 들어갔다. 주문한 커피가 나오기 전에 그는 일어섰다. 잠깐만 기다려요. 친구에게 말하고 올게요. 헤어지고 올게요. 조금 늦더라도 기다려줘요. 무슨 뜻인지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물론 기다리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고향으로 내려갔고 방학 내내 방 안에 틀어박혀 뒹굴었다. 간혹 헤어지고 올게요. 그의 말이 떠올랐다. 사실은 자주. 한번 떠오른 생각은 거미줄처럼 머릿속에 엉겨붙었다. 그러면 나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장판이 검게 변하도록 불을 떼고 노골노골한 장판에 누워있으면 생각도 흐물흐물 녹는 듯했다. 개학 첫날, K를 만났다.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가 과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 여자들의 시선이 그를 향해 있었고 그가 또 내 손을 잡아 끌기라도 할까봐 나는 좀 긴장한 상태였다. 내가 그를 무시하고 문을 열려 하자 그가 저기요 하고 불러세웠다. 아무래도 주변의 여학생들이 모두 그의 입을 주시하고 있는 것을 나는 느꼈다. 우리는 운명 같아요. 주변에서 아쉬움인지 비아냥인지 쑥덕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번에는 나는 웃지 않았다. K의 운명은 대체로 그의 편이었을 것이다. 외모도 그렇거니와 적어도 예술을 이해하는 고매한 정신의 소유자인 부모 혹은 자식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라고 할 수 있는 돈이든 정신이든 너그러운 부모 밑에서 성장했음이 분명했다. 선의 운명 속에서 성장하여
새로운 무엇이 다가오든 일단 운명의 선의를 믿고 다가서는 그런 인간도 운명은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 운명이라는 것이 내게는 지극히 가혹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공장에서 일을 하다 오른손 손가락 네 개를 잘린 뒤 먹고 살 방법이 없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고향에서 아버지의 삶은 동네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개망난이었다. 죽을 때까지 그랬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내가 10살 무렵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독하게 마음을 먹고 아버지는 술을 끊었다. 그 후 몇 년 동안 아버지는 아버지란 이런 것이구나 싶게 아버지다웠고 우리 집은 꿈같은 평화를 누렸는데 누구나 짐작했을 테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운명은 참으로 모질게도 잠깐의 온기를 맛보게 한 뒤에 영원히 그 따스함을 거두어버렸던 것이다. 그 방법 또한 사채업자처럼 모질었다. 손톱을 틈도 없이 늦게 발견하여 수술 한번 하지 못하고 죽었더라면 남은 자의 가슴에 회한이 남아 아버지라는 존재를 영원히 행복했던 짧은 순간에 박제해 놓을 수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위가 좋지 않아 병원에 갔던 아버지는 뜻밖의 간암 초기였다. 아직도 희망이 창창하다고 하여 논 몇 마지기를 팔아 간을 잘라냈는데 그 1년 뒤에는 암세포가 간은 놔둔 채 위로 멀리뛰기를 하여 전이되었고 이번에는 집을 팔아 위를 잘라냈다.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포기한 바 있던 아버지가 이번에는 어쩌자고 아직 젊은 아내와 어린 것들을 두고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며 죽어도 살아야겠다는 데야. 죽을 자는 죽더라도 남은 자는 살아야겠으니 이쯤에서 포기하라고. 누군들 그렇게 잔인해질 수 있었겠는가. 우리 중의 누구도 운명처럼 잔인하지는 못했다. 그 뒤로도 수술을 한 번 더 하고 병원에서 등 떠밀려 집에 와서는 온갖 민간요법을 두루 거치고 죽는 그날까지 살겠다고 발버둥치면서 산삼 한 뿌리를 씹어먹다가 아버지는 죽었다. 누구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지점은 조금씩 달랐겠지만 우리 가족은 어디쯤에서 내심 아버지가 그만 포기하기를 간절히 바랐고 반쯤 남은 산삼을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인 양 한 손에 움켜쥔 채 쓰러진 아버지 앞에서 다시는 눈 뜰 수 없는 아버지 앞에서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유일한 유품으로 남긴 반쯤 남은 산삼을 야멸차게 빼냈다. 채 식지 않은 아버지 시신 앞에서 오빠는 무표정한 얼굴로 어머니가 강제로 쑤셔 넣다시피 한 산삼을 오래도록 씹었다. 우리 집안에 닥친 불운한 운명의 상징과도 같은 산삼을 우물우물 씹고 있는 오빠에게서는 냉정한 항전의 자세가 느껴졌고 그 모습이 어쩐지 비장하게 아름다워서 나 또한 어디 한번 덤벼봐라. 얼마든지 상대해주마.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고분고분 져주지는 않겠다. 라고 결사항전의 결의를 다졌던 것이다. K가 그날 여러 학생들 앞에서 읊었던 우리는 운명 같아요 라는 심파조의 대사는 심파의 지상명령답게 다소 감동적이긴 했다. 그러나 설사 K의 말대로 우리의 만남이 운명이라 할지라도 나에 대한 운명의 처사가 그러하였으므로 나는 길 잃은 착한 양처럼 운명 앞에 고분고분할 수 없었다. 게다가 운명은 다시 한번 나를 시험대 위로 올리기로 작정한 것 같았다. 운명의 시험대라는 것은 풍뎅이 한 마리를 잡아 뒤집어 놓은 후 몇 바퀴 맴을 돌리다가 실증이 나면 날개를 뜯고 다리를 뜯어 기어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순진무구하게 잔인한 어린 것들의 장난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고작 스물 몇의 나이긴 했지만 나는 명징하게 깨닫고 있었다. K 덕분에 나는 일약 유명인사가 되었다. K가 운명의 상대인 나를 만나기 위해 정리한 여자가 우리 학교뿐 아니라 주변 대학까지 널리 알려진 요즘으로 치면 얼짱쯤 되었을 남자들이 동경의 대상이었던 탓에 그런 여자를 차게 만든 나라는 인간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이다. 쌀밥만 먹던 사람이
잠시 꺼칠꺼칠한 보리밥에 한눈을 팔았던 것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분석에서부터 보조개 들어간 여자는 색을 밝힌다는 근거 없는 속설에 기인하여 잠자리가 끝내준다더라는 쌍스러운 소문에 이르기까지 나는 내 뜻과는 무관하게 저 풍뎅이 꼴이 되고 말았다. 잠자리가 끝내준다는 소문 덕분이었는지 난생 처음 내 뒤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남자도 두엇 생겨났으니 좋게 생각하면 인생의 봄날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몰랐으나 남의 풍뎅이를 뺏고보려는 유치한 호기심의 발로인 줄을 아는 나로서는 하루하루가 치욕이었다. 반년 남짓 나를 따라다니던 K는 군대에 갔고 그가 제대하기 전 나는 사회인이 되었다. 밥 벌어먹고 산다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는 않아서 나는 이내 그를 잊었다. 하기야 잊을만한 추억도 없기는 했다. 마주치지 않으니 자연스레 잊혀졌을 뿐이다. 사회는 운명만큼이나 비정했으나 운명과 달리 특별한 행운을 바라지 않는 한 내 학이 나름으로 예측 가능했고 운명의 마수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마저 들었으므로 나는 대개의 젊은이들과 달리 직장생활에 아주 순조롭게 안착했다. 운명이었는지 뭐였는지 끈질기게 따라붙던 K의 그림자를 떨쳐버리고 나는 마침내 연애라는 것을 해보기도 하였다. 이쯤이면 당연히 눈치챘겠지만 나라는 인간은 애당초 이성 간의 사랑은 고사하고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다는 모성애조차 믿지 않는 말하자면 좀 삭막한 인간이었다. 사랑을 믿지 않는 것은 아마 천성이라기보다 환경의 영향일 터인데 우리 부모는 인근의 소문이 자자한 열렬한 연애담의 주인공이었다. 내림종이었던 집안의 자식과 야반도주했을 만큼 사랑에 목숨을 걸었던 어머니가 운명의 시험 앞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이미 말한 바 있다. 부모를 버리고 도망치게 할 수 있었던 사랑이란 것이 그 사랑하는 이의 식지도 않은 시신에서 산삼을 꺼내 자식에게 먹일 수 있도록 야멸치게 변할 수도 있는 것이며 반 남은 산삼이라도 먹이고 싶어했던 자식에 대한 애정이라는 것도 끝없는 실망 앞에서는 남편에 대한 사랑과 마찬가지로 돌변할 수 있는 것임을 냉혹한 운명 덕분에 나는 일찌감치 깨달았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빠가 이런저런 산전수전을 겪은 후 별것 아닌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청천벽력이었을 폭력 사건으로 감옥에 간 뒤 대학 나와 번듯한 직장에 취직한 내게로 전이해온 어머니의 지극정성을 암세포의 전이나 되는 양 차갑게 내칠 수 있었다. 사랑이란 내게 그런 것이었다. 사랑을 기대하지 않는 내가 굳이 연애라는 형식에 발을 담근 것은 아마 외로운 탓도 있었겠지만 호감을 보인 이가 K와 달리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나만큼 평범했던 그 선배는 30줄에 들어서고 있었고 석 달 만에 손을 잡고 여섯 달 만에 키스를 한 후 마음이 급했던 것인지 결혼을 하자고 했다. 첫 키스의 추억은 시인의 표현대로 날카로웠으나 살을 벨 듯 날카로운 추억이라도 생활 속에서 무뎌져 무한 조각 벨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될 것을 아는 나로서는 연애는 몰라도 수많은 책임이 뒤따르는 결혼이라는 현실 속으로 뛰어들 용기가 아무래도 나지 않았다. 머뭇거리는 나를 2년이나 기다려주었던 선배는 결국 떠났다. 함께 시간을 보내던 사람의 느닷없는 실종. 아니, 그보다는 그로 인해 주체할 수 없이 남겨진 시간을 견디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연애한 만큼의 시간이 흐르자 그럭저럭 나는 예전의 단조로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남은 시간을 오롯이 일에 투자한 덕분에 또래의 남직원보다 일찍 승진도 했다. 사랑을 기대하지 않았듯 나는 더 이상의 성공도 기대하지 않았다. 불행은 언제나 행복 속에 도사리고 있는 법이니까. 성공이나 행복을 꿈꾸지 않는 것, 모든 기대를 버리는 것, 그것이 운명에 가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라고 나는 생각했던 모양이다.
욕망을 버리는 것이 욕망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며 설사 버리는 척 위장하며 버틴다 하더라도 잔혹한 운명의 집요한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더 본질적인 문제에 봉착하고야 만다는 사실을 나는 불행히도 알지 못했다. 욕망을 지움으로써 가급적 운명과의 불쾌한 조우를 회피하고 있었지만 운명이 언제 어디서 그 섬뜩한 손길로 내 발목을 붙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그 불안은 끝내 현실로 다가오고야 말았다. 자신의 미덕은 타인의 미덕보다 제 자신의 악덕에 가깝다는 옛 성현의 말을 굳이 빌려올 필요도 없을 것이다. 공평무사한 처신이라기보다는 무심의 결과로 누구의 편에도 서지 않고 누구의 미움도 받지 않음으로써 나는 현실적으로 공간화하자면 한 평도 되지 못할 회사에서의 내 자리라는 것을 지켜올 수 있었는데 결국은 바로 그 점, 그러니까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것 때문에 두 번이나 승진해서 누락되고 말았다. 내가 부산행 고속열차에 올라탈 때의 정황이라는 것은 이러하였다. 그렇다고는 해도 내게는 아직 선택의 기회가 남아있었다. 사표를 내거나 퇴직을 당하는 것. 자존심의 문제일 뿐 결과는 별다를 바가 없는 가장 명료한 길 외에 구원의 밧줄도 있기는 하였던 것이다. 구원의 밧줄을 내려준 것은 회사의 실세로 알려진 김이사였다. 김이사는 몇 년째 내게 자신은 구원이라고 표현한 실제로도 구원일,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추파에 지나지 않는 끈끈한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그 시선의 정체는 다름 아닌 정복욕이었다. 김이사가 왜 하필이면 아무리 후한 점수를 준다고 해도 평범 이상일 수 없는 나를 목표로 설정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집안 좋고 성격 좋고 능력 뛰어나 모두의 관심 속에 살아왔을 김이사에게 남자로든 상사로든 가까이 닿으려 하지 않는 나라는 존재가 요령부득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그리하여 어디 한번 해보자는 오기를 불태우게 된 게 아닐까. 막연한 짐작일 뿐이다. 참으로 사소한 일에 정복욕을 불태우는 김이사가 우습기도 했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간혹 식사를 해주고 2차는 냉정하게 거절함으로써 그 정복욕을 적당히 이용하고 있었는데 김이사의 정복욕은 아마 내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던 모양으로 몇 년의 줄다리기 끝에 최후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었다. 내 판단착오일지도 모르겠으나 이번 주말에 뭐하나? 별일 없으면 나랑 같이 부산 출장이나 가지? 라던 김이사의 은밀한 제안은 마지막 구원의 밧주름이 분명했다. 내 승진 누락에 김이사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으리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다. 나락으로 등 떠민 뒤 구원의 밧줄을 내미는 김이사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적어도 구원의 밧줄을 먼저 내민 뒤 가까스로 그 줄을 붙잡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한참 오르는 중도에 자신이 내민 밧줄을 잘라버리는 저 운명의 잔혹보다야 낫지 않은가. 우연을 가장하여 김이사와 마주치기를 바랐던 것인지 반대로 절대 마주치지 않기를 바란 것인지 나 자신도 명료하지 않다. 다만 나는 좀 억울하였다. 남들은 어떻게 보았을지 모르지만 내 딴에는 운명과의 술 막힌 줄다리기 끝에 겨우겨우 버텨온 삶의 평화를 고작 한 남자의 사소한 정복욕으로 짓밟으려는 운명, 김이사가 아니라 운명 때문에 다시 한번 창창한 오기가 솟았고 아마 그 때문에 부산행 열차에 오르긴 하였을 것이지만 내가 김이사 앞에서 냉큼 그러겠노라고 대답하는 대신 어떤 결정도 없이 혼자 기차에 오른 것은 김이사의 정복욕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운명이 내 편으로 돌아서 줄지 아무래도 확신할 수 없는 냉철한 분석의 결과였다. 김이사 앞에 무릎을 꿇으면 아마도 몇 년쯤은 보잘것없는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임이 분명했다. 그러나
정복함으로써 정복욕은 사라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 나는 무엇으로 운명에 대항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김이사의 우스꽝스러운 제안을 받는 그 순간 나는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이다. 몸은 허락하되 끝까지 냉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명다한 정복욕을 기신기신 연장시키거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위협으로 꽤 오래 내 자리를 연장시킬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것은 잔혹한 운명에 대항하여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집안 말아먹고 산삼 씹어먹다 죽은 내 아버지와 다를 바 없는 가장 참담한 몰락의 다름 아니었다. 운명이 비정한 칼끝을 들이댈 때 거기 머리 디밀어 산뜻하게 베어지는 것이 도망치고 또 도망치다 결국은 제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보다는 적어도 욕망하지 않는 그 산뜻한 포즈로서 최소한의 복수나마 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기차에 올라탔을 때 이미 나의 오기는 한풀 꺾여 있었고 그러니까 나의 부산행은 심정은 다소 복잡했으나 앞서 말했듯 일상적인 여행에 지나지 않았던 셈이다. 그런데 참으로 오지랖 넓은 운명은 김이사가 아니라 K를 비장의 복병으로 등장시킨 것이었다. 예전과 똑같은 향수를 쓰고 있어서 서울역에서부터 낯익은 향기를 풍겨오고 있었음에도 나는 그 향기를 기억해내지 못할 만큼 K를 까맣게 잊었거나 혹은 내 생각에 골몰해 있었던 모양이다. 대저녁에 잠시 정차했던 차가 다시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결론 나지 않는 생각을 털어버리려 앞좌석의 등받이에 꽂혀있는 잡지를 꺼내기 위해 몸을 숙였고 순간 기억을 환기시키는 아릿한 향기를 느꼈다. 익숙한 향기가 미쳐 하나의 형상을 불러오기도 전에 옆좌석에 앉아있던 K가 물었다. 이번에도 도망칠 건가요? 마지막으로 도망친 것은 그러니까 십수년 전의 일이었다. 직장생활 3-4년 만에 약간의 돈을 모은 나는 그 무렵 유행이던 오피스텔에 전세나 들어볼까 하고 방을 보러 다녔다. 내가 처음 찾아간 곳은 마포대교를 건널 때마다 보였던 강변의 오피스텔이었다. 내가 찾는 작은 평수는 나와 있는 게 없다고 하여 막 돌아서려는 찰나 전화가 울렸고 복덕방 주인은 운이 좋다며 지금 막 임대를 내놓은 방으로 나를 데려갔다. 익숙한 향기와 함께 문틈으로 얼굴을 내민 것은 K였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돌아서서 달렸다. K에게 거의 붙잡힐 뻔했을 때 마침 택시가 내 앞에 와 섰고 K는 닫힌 문을 두드리다가 차도로 한참이나 택시를 쫓아왔다. 그 후 K는 내 인생에서 사라졌다. 인생의 갈림길에 선 순간 또 한 번의 우연으로 맞닥뜨린 K는 세월조차 그의 편이었던 듯 예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때 나는 유학을 떠나려던 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혼 서류를 접수했죠. 똑바로 내 눈을 응시하는 그의 시선에는 뭐랄까 원망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비난 같기도 한 석연치 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아마도 K는 내가 운명이라던 그 옛날의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듯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나는 상사와의 불륜을 잠시나마 각오한 하필이면 바로 그날 우리는 또다시 마주친 것이다. 부산역에서 그가 손을 내밀었을 때 나는 말없이 그 손을 잡았다. 순간 운명에 대한 복수라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지 결사항전이든 투항이든 결국은 마지막 결과까지도 운명 속에는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내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이 꿈틀거렸는데 만일 그렇다면 항전이든 투항이든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K와 나는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먹었다. 그러나 별로 할 말은 없었다. 기이한 운명을 공유하고 있긴 했지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으며 그렇다고 호구조사부터 시작하기에는 또 너무 가까웠다.
5시간 가까이 술을 마시는 동안 우리는 고작 의미 없는 몇 마디의 말을 나누었을 뿐이다. 어색함 탓이었는지 결정적 순간에 나를 만난 흥분 탓이었는지 그는 급하게 술을 마셨고 술 기운을 빌려 옆자리로 옮겨서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는 호텔에 투숙할 때까지 내 손을 놓지 않았다. 엄밀하게 말하면 처음 만난 것이나 다름없는 남자를 따라 호텔까지 간 것은 아마 세월 속에서 체득한 뻔뻔함 덕이었을 것이다. 혹은 운명과의 일전에 두 손 들기 직전의 자포자기이거나 마지막 앙탈 같은 것인지도 몰랐다. 흰 시트 위에 선명하게 남은 혈흔을 보고 그는 다소 감동을 받은 듯했다. 사정할 때보다 더 격한 떨림으로 나를 안으며 이렇게 물었던 것이다. 이럴 걸 왜 그렇게 도망쳤어요? 아마도 그는 내가 운명의 상대를 위해 처녀를 지켜온 것이라고, 그러니까 나 역시 자신을 운명으로 여긴 것이라고 확신하는 모양이었는데 어디까지나 그의 착각에 불과했다. 그 순간 나는 처음 사귀었던 남자를 떠올리고 있었다. 시트 위의 혈흔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그 남자의 몫이어야 했다. 오래전에 헤어진 그 남자에게 나는 어쩐지 미안하였다. 사랑까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가장 가까이 다가온 것은 그 남자였고 운명이건 뭐건 기차 옆자리에 우연히 앉은 K와 나눌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오랫동안 나와 세월을 공유한 그 남자의 것이어야 했던 것이다. 어쩌면 K는 나의 첫 남자로서 운명 속에 점지된 것이어서 스무 살에 겪고 지났어야 할 운명을 이제야 겪는 것은 아닐까. K의 말대로 도망치지 말아야 할 때 도망침으로써 미성숙의 상태로 그 남자를 만났고 그로 인해 어쩌면 결혼으로 이어졌을지 모를 그 남자와의 운명조차 실패로 끝난 것은?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게 부끄럽고 미안하고 혼란스러웠으나 17년 전에 점지된 운명과 행복하게 조우한 K는 부력과 액체 사이의 관계를 발견하고 알몸으로 욕조를 뛰쳐나간 아르키메데스처럼 흥분해 있었다. 그 이상한 열정이 나를 잠시 붙들었다. 좀 더 솔직해지자면 농밀한 세월의 흔적 속에 뭔가 핵심적인 것을 결여한 아마도 나로 표상되는 운명이었을 것이지만 원숙하면서도 소년처럼 앳된 K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겠다. 나와 하룻밤을 보내고 난 다음날 아침부터 결여를 대신한 것은 이상한 열기였는데 그 열기가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전신의 세포를 사로잡은 듯 과음 후였음에도 그는 초여름날 잔바람에 온몸을 뒤채는 포플러 잎사귀처럼 햇살을 튕겨내는 것 같았다. 듬성듬성한 그의 말을 종합하자면 그의 인생은 실패랄 것도 성공이랄 것도 없이 무난하게 흘러온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고 그 불만족은 운명을 거부한 내게서 기인한 듯했다. 이혼으로 끝이 난 결혼 생활도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 결혼이라는 현실이 사랑의 환상을 무너뜨린다는 것쯤이야 미혼 남녀도 아는 상식 아닌가. 그럼에도 사람들은 절반쯤의 환상을 붙든 채 결혼을 하고 반쪽의 환상이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는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나 어떤 인생을 택해도 별다르지 않을 거라는 비정한 현실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그는 비정한 현실을 직시하는 대신 오래전에 도망쳐버린 운명에 집착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야말로 운명처럼 도망쳤던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는 맹맹했던 자기 인생의 화룡점정을 완성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으로 느닷없는 창작열에 불타 피난지의 이중섭처럼 닥치는 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문외 아닌 나로서는 뿜어져 나오는 창작열의 결과를 평가할 수 없었지만 설령 가히 천재적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우연으로 불타오르는 그의 열정을 나는 도무지 신뢰할 수 없었는데 제 스스로 점화하지 않은 열정의 불꽃은 누군가 불을 붙였듯
한 줄기 바람에도 꺼질 수 있을 터이기 때문이었다. 사랑이든 욕정이든 창작열이든 나로 인해 무언가 불타오른다는 사실이 제법 매혹적이기는 했다. 내가 가문 끝의 한 줄기 소낙비라도 되어 K라는 목마른 대지를 적시는 느낌이었고 세상의 일이란 상호적이어서 비에 젖어 충만해진 K라는 대지로 인해 나 또한 온유월 초목처럼 싱싱하게 되살아나는 느낌이었다. K는 오직 나만을 바라보았다. 그리하여 그의 붓끝에서 피어난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내가 아닌 그러나 또한 나인 낯선 존재였다. 한 남자의 오롯한 시선을 받고 적어도 그에게만은 우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처음 알았고 그의 은밀한 시선이 펌프처럼 내 몸에 공기를 주입하여 하늘로 둥둥 떠오를 것도 같았는데 떠오른 나는 번번이 천장에 부딪혀 추락하고 마는 것이었다. 선의의 운명 속에 살아온 그는 다른 모양이었지만 운명의 비정을 일찌감치 조우한 적이 있는 나로서는 지금은 내 편인 듯한 운명이 언젠가 저 천장처럼 내 앞을 막아설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운명에 대해서건 나에 대해서건 한 점의 의혹도 불안도 없이 잠들어 있는 그의 곁을 조심스레 떠나온 것이다. 부산역에 내렸어야 할 것을 나는 택시를 세우지 못했다. 태종대에서 내린 것은 달리 아는 지명이 없었던 까닭이었다. 오래전 아찔한 절벽 아래로 끊임없이 밀려와 흰 포말로 사라지는 파도를 망연히 내려다보던 나는 불현듯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느꼈고 나도 모르게 그때는 난간도 없던 절벽 쪽으로 몇 발 내디뎠는데 곁에 있던 부산 친구가 내 팔을 붙들고는 저만치 서 있는 팻말을 가리켰다. 팻말에는 한 번 더 생각하세요 라고 적혀 있었다. 자살 바위는 굳이 죽기를 작정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의 마음속에서나 죽음을 끄집어 올리는 이상한 마력이 있는 듯했다. 내가 십수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기어이 자살 바위를 찾아간 것은 그때와 같은 죽음의 충동을 기대한 것은 결단코 아니었다. 그저 택시를 타고 오는 동안 K 몰래 도망쳐 나온 내 모양새가 모든 것을 버리고 뛰어들거나 아니면 또다시 누추한 현실로 복귀해야 하는 저 자살 바위와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다시 찾은 자살 바위는 바위 전체를 짓누르다시피 들어선 전망대로 인하여 이전의 비장미가 씻은 듯 사라져 그저 하나의 바위에 지나지 않았다. 쇠 난간이 가로막은 바위 끝 풍경이야 달라질 바도 없건만 전망대를 등지고 내려다본 절벽 아래는 예전처럼 까마득하게 현기증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았고 부서지는 포말 또한 예전처럼 막막하지 않았다. 이런 곳에서는 누구도 죽음을 떠올리지 않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팻말도 사라지고 없었다. 쇠난간에 기대고 서서 나는 막막하지도 않고 아찔하지도 않은 그저 깊고 쓸쓸한 검푸른 바다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바닷바람이 니트의 올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초가을의 따가운 햇살 탓에 그리 춥지는 않았다. 지금쯤 늦지막이 눈을 뜬 케이는 또다시 자기를 등진 운명 앞에 통탄하고 있을 것인가. 예전과 똑같은 황금색의 똥파리 몇 마리가 난간 넘어 자풀 숲으로 날아들었다. 그것들의 종착지는 망초꽃 흐드러진 자풀 숲 입구에 누군가 토해놓은 허여멀건 오물이었다. 그제야 짭조름한 갯내에 섞여 시큼하게 쉬어가는 음식 냄새가 느껴졌다. 난간 앞에 선 사람들 중 누구도 코앞에 오물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먼 바다나 쪽빛 바다를 배경으로 더욱 두드러진 하얀 망초꽃을 향해 있었다. 나는 왠지 덜 삭은 콩나물 대가리 몇 개 삐죽 솟은 오물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누군가는 난간에 기대 괴로운 삶의 찌꺼기를 토하고 꽃은 그 오물을 거름삼아 무성히 자라나고 누군가는 그렇게 자란 꽃과 바다를 바라보고 누군가는 오물을 바라본다. 바다와 꽃과 오물이 어우러진 똑같은 자리에서 이것이 바로 운명이라고
극도의 순간인 양 감탄했으나 생각해보니 그 자세 또한 운명이거나 운명에서 비롯된 것일 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자살 바위에 선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든 초가을의 햇살은 널리 골고루 비쳐 먼 바다도 바람에 살랑대는 망초꽃도 파리떼 들끓는 오물도 반짝거리며 햇살을 빨아들여 익어가고 썩어가는 중이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운명을 잡고 기꺼이 운명의 자신을 투신하고자 하는 남자 K와 잔혹한 운명은 이제 더 이상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거부하는 여자 나와의 진짜 운명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의 운명에 대해 서로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는 이 두 사람은 과연 운명적인 관계일까요?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운명은 하나만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 개의 운명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K와 나가 느끼는 운명에 대한 가치관이 서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운명이라 하고 한쪽은 아니라 한다면 이게 과연 운명이라고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났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운명이든 숙명이든 본질적인 것은 큰 강의 줄기처럼 단 하나의 길을 따르고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강을 모태로 하여 뻗어나가는 수많은 지류가 그것에 의지해 사는 또 수많은 종류의 나무들을 키우는 것처럼 운명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존재에 따라 다르게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운명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K와 나의 사이처럼 K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믿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운명이 아니라고 믿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고 싶은 것의 차이라고 할까요? 믿음의 차이죠. 내가 그것을 선의의 운명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선의의 운명이 되는 거고 내가 그것을 불의의 운명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불의의 운명이 된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마음먹기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이런 시각이 살짝 비치는 부분이 있어요. K와 마지막에 만나 같이 밤을 지내고 난 후 나는 잠시나마 K의 열정에 그만 그의 운명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일 뻔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설에선 이렇게 표현되었죠. 내가 가뭄 끝의 한 줄기 소낙비라도 되어 K라는 목마른 대지를 적시는 느낌이었고 세상 일이란 상호적이어서 비에 젖어 충만해진 K라는 대지로 인해 나 또한 온유월 초목처럼 싱싱하게 되살아나는 느낌이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한 남자의 오롯한 시선을 받고 적어도 그에게만은 우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처음 알았고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K가 생각하는 운명이라는 것이 어쩌면 나는 몰랐지만 나에게 주어진 바로 그 운명은 아닐까 하는 긍정적인 의문을 갖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그 생각을 다시 고쳐먹는데요. 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죠. 운명의 비정을 일찌감치 조우한 적이 있는 나로서는 지금은 내 편인 듯한 운명이 언젠가 저 천장처럼 내 앞을 막아설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결국 나는 지금의 달콤하게 보이는 운명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K로부터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운명이란 사람들에게 천 개의 얼굴을 하고 천 개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는 바람과 같은 것이라고요. 믿고 싶은 사람에겐 믿고 싶은 만큼의 얼굴로 보여질 것이고 믿고 싶지 않은 사람에겐 다르게 보여지겠지요.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운명을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글쎄요. 저에게 물어보신다 해도 저 또한 딱히 명확한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운명을 소설 속의 그 나처럼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운명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작품은 정지아 작가의 단편소설 운명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나 뵐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